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 절반의 기준은 무엇이고 몇 년을 임대해야 하는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자진 말소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해야 하는데 그 기준법은 무엇이고 단기 임대와 장기 임대 각각 몇 년을 임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번 영상에서 앞으로 폐지가 될 단기 임대 그리고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자진으로 등록 말소하거나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될 때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 내용을 설명드렸었습니다. 헌데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자진으로 등록 말소할 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몇 년을 임대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요.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발표했던 보완조치 원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바탕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원문을 먼저 보시면 양도소득세에서 자진 등록 말소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에 보완 조치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 법이 무엇이냐가 문제였던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했다면 이때 의무 임대 기간은 4년 또는 8년이니까 여기에 절반 이상을 임대하면 되고요. 만약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여기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기준한다면 의무 임대 기간은 5년 또는 8년이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여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기준한다면 의무 임대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법에 기준한다면 각각의 의무 임대 기간에서 절반 이상을 임대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법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절반 이상의 그 임대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완조치 원문을 보시면 첫 번째 의무 임대 기간 미충족 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된다라는 부분에서 자진 또는 자동 등록 말소로 인해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는 배제한다. 다만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어디에도 민특법 기준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인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중간에 예시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무 임대 기간은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잘못되어 있죠. 단기 5년, 장기 8년이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2018년도 3월 31일 이전에 단기 임대나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사람은 5년, 그리고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준공공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년,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임대 기간을 예시로 들었다는 건 민특법 기준이 아니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 미충족 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라는 부분에서 자진 또는 자동 등록 말소로 인해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임대주택이 자진 또는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는 경우에도 세금 추징을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임대 의무 기간이 민특법 기준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나 중간에 예시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 시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의무 임대 기간은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단기 5년, 장기 8년도 잘못된 표현이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은 단기 임대든 단기 민간 임대든 준공공 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든 5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법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예시를 들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특법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해서 절반 이상을 임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유추하게 만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보완조치 원문만 보셨다면 헷갈리실 거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셨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완조치가 발표됐던 8월 7일 날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 입법 예고 공고문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도세 부분만 따로 떼서 가져왔는데 나 항목을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 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되는 경우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 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해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명확한 표현이 있냐면 위쪽에 보시면 같은 법에 따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법 조문에 같은 법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앞에 언급했던 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그 앞에 언급된 법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이 둘 중 어느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같은 법에 따라 그 뒷 조문을 보시면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길 보고 아 민특법 기준이구나 같은 법은 민특법을 말하는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같은 법이 소득세법이었다면 임대기간 종료 전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자진 말소하는 경우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 민특법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같은 법에 따른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은 민특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 항목을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 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1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이를 추징하지 않는 한편 등록 말소 이후 5년 내 1거주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같은 법이 있네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법이 무엇이냐? 민특법 하나만 있죠. 그래서 같은 법은 민특법이 되는 거고 그 민특법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세법 관련 법령 해석을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해석이 많다 보니까 국세청 같은 곳에서 저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임대나 단기민간임대라면 4년의 절반인 2년, 준공공임대나 장기일반 민간임대라면 8년의 절반인 4년 이상을 임대하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의무 기간과 그 절반의 기간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에서 왼쪽에 있는 민특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